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갖다 주기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베풀 줄 아는 사주. 그리고 이제 굉장히 꼼꼼하고 그래, 성격이. 그래서 이제 좀 빚을 아직은 더 봐야 되겠어. 이번에는 이제 곧 미스트롯2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미스트롯 사주를 한번 볼까 하는데, 임영웅 씨랑 장민호 씨 사주를 드려볼 거예요.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두 분 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누가 더 대박이 날지 궁금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사주를 드릴 건데, 당연히 음력으로 드려야겠죠? 일단 임영웅 씨 먼저 91년 이고요. 그리고 장민호 씨는 77년 자, 미스트롯을 떠나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장민호 씨가 훨씬 많이 할 걸로 보여요. 아, 장민호 씨가? 네. 지금 두 분 다 활동량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비슷한 걸로 알고 있지. 근데 장민호 씨가 활동량은 더 훨씬 커질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. 그렇다고 해서 뭐 임영웅이가 뭐 밑으로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, 임영웅 씨도 이제 좋은 해는 되겠지만 그래도 장민호 씨가 훨씬 월등히 좀 많이 널리 퍼져나갈 것 같아. 이 두 분 다 사주 자체는 정말 좋은가요? 나쁜가요? 좋은과 나쁜 걸 떠나서 굉장히 고력이 많은 사주죠. 임영웅 씨는 이제 아직 뭐 소문에는 한간에 소문은 안 났, 그 이야기는 없지만 건강상으로도 작년에 뭐 돈도 많이 벌고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 보이지만 건강으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위나 소화 기능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한데 네. 반면에 안쪽으로 내면에 굉장히 내성적인 면도 있고 그래요. 이제 아무래도 두 분 다 이미 대박이 난 상태고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는데, 이제 이 두 분 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구설수거든요. 근데 이제 장민호 씨는 구설도 마찬가지고 네. 너무 많은 풍파를, 모든 풍파를 다 겪었어요. 네. 제가 보기로는 네. 이제 이 운에 보면 네. 정말, 근데 누구의 도움 없이 온 것 같아요. 아, 정말 스스로 혼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. 정말 정말 힘들게 왔어. 네. 그러니까 정말 안 죽고 살아 있는 것도 정말 용할 정도로. 네. 정말. 근데 이제 굉장히 착해. 사주 자체가 굉장히 착하거든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갖다 주기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사주야.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사주. 그리고 이제 굉장히 꼼꼼하고 그래, 성격이. 그래서 이제 좀 빚을 아직은 더 봐야 되겠어, 장민호 씨가. 더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, 임영웅 씨는 조금 어떤가요? 천진난만하지. 임영웅 씨는 이제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천진난만이 아니라 안에 이제 막 누군가를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이고. 착하네요. 착해. 그리고 이제 철이 없다고 보면 돼. 철이 없다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막 정말 철이, 그러니까 얄밉고 못된 짓 하는 철이 아니라, 내 거 갖다가 내 거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놈부터 주고 마는 그런 성격들이다. 아, 진짜 천진난만하게. 천진난만하게.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. 임영웅 씨 보면 돈 관리 정말 잘해야겠다, 그 생각. 그리고 곶간이 크긴 커, 이제 가면 갈수록 곶간이 있는데, 이상하게 곶간이, 금전 곶간이 자꾸 어디로 새. 금전이. 그래서 돈을 모으지는 못하네요. 잘 크게.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